행복해집니다. 포코뱅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뱅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런센터 1분 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비시주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21일 오전 밴쿠버를 떠나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클락 수상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은 오는 28일 방문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티 클락 비시주 수상이 21일 오전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한 후 아시아 시장 개척단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이번 아시안 순방은 다음 달 3일까지 13일의 일정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아시안 순방은 다음 달 3일까지 13일의 일정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28일 도착해 한국가스공사 등과 에너지 분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클락 수상은 무역, 투자 관계자들과 BCG와 한국 간의 에너지 분야의 투자 및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게 됩니다. 방한 일정 중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천연가스 포럼에 참석해 액화천연가스 부분에서의 공동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천연가스 포럼은 지난해 8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12월 BCG 밴쿠버에서 제1회 포럼이 개최된 후 두 번째 행사입니다. 클락 수상은 자매결연 체결 5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도청도 방문합니다. 경기도와는 경제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과 정부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락 수상은 출발 기자회견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한국을 비롯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과 장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와 상호 경제 성장을 위한 최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BCG의 네 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그레고 로버트슨 밴쿠버 시장이 마약 동영상과 음주운전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라포드 토론토 시장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로버트슨 시장은 사퇴를 원하는 시민과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밴쿠버시의 그레고 로버튼슨 시장이 불법 약물인 코카인을 사용해 무리를 빚고 있는 로포드 토론토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로버튼슨 시장은 포드 시장의 사퇴를 원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며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대표하는 시와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휴식을 갖는 것이 포드 본인에게도 이로울 것이라며 사퇴를 우회적으로 권유했습니다. 로버트슨 시장은 포드 사건과 같은 일이 BCG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비록 캐나다 최대 지자체인 토론토가 이번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지자체 간 협의와 협력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론토 시의회가 포드 시장의 권리를 박탈한 최근의 결정에 대해서는 토론토시의 문제이며 자신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포드 시장은 이번 주 초 토론토 시장의 권한을 시의회에 의해 박탈당하면서 명목상 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캐나다 국경 관리 당국이 붙잡아가 둔 추방 대기자가 585명에 이르는 것으로 토론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약 60명 정도가 1년 이상 추방 대기 상태로 가두어진 상태이며 두 명은 5년 넘게 갇혀있는 상태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현재 캐나다 영토 내 추방 대기자로 갇혀있는 사람은 5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 8일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 국경관리당국 CBSA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약 60명은 1년이 넘도록 갇혀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난민심사 탈락자, 불법 체류자와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아 영주권 자격이 박탈된 경우로 알려졌습니다. 국경관리당국은 일반적으로 수일 내 추방되지만 범죄 혐의 수사와 추방 절차상 문제점 등 여러 이유로 장기 구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인권단체 측은 장기 구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90일 이내 모국으로 추방하지 못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캐나다가 서명한 유엔 인권헌장에는 임시 구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캐나다의 장기 구류 행위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카메론 출신으로 추정되는 46세 남성이 2005년 가짜 미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입국했다 적발되어 추방령을 받았으나 국적이 불분명해 현재까지 구치소에 갇혔으며 다른 장기 구류자들도 비슷한 사례로 장기간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실정법 위반자들에 대한 혐의 조사와 추가 범행 예방 차원의 구금으로 이는 처벌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관리당국은 현재 토론토와 밴쿠버, 퀘벡주 라발 등 세 곳의 구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571명을 구류 조치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시가 둥근문 손잡이 퇴치에 나섰습니다. 밴쿠버시에서는 앞으로 새로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에서 둥근 문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21일 밴쿠버 선지에 따르면 밴쿠버시는 새 건물 조례를 통해 향후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에서 둥근 문 손잡이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나기의 지능 힘이 약해진 노인층과 장애인을 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 출입문 손잡이의 종류가 사용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잡이의 마찰력도 낮고 걸림장치가 없는 둥근 손잡이는 소나기의 힘이 약해진 노인들이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레버형 손잡이는 적은 힘으로도 쉽게 돌릴 수 있어 시 당국이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밴쿠버 시내 기존 설치된 둥근 손잡이 모두를 당장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둥근 문 손잡이의 수명이 다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 시 레버형 등 다른 손잡이로 바꾸면 되며 신축 건물은 처음부터 레버형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밴쿠버 시는 궁극적으로 둥근 문 손잡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팀 스테이던 UBC 사회학 교수는 이번 결정은 모든 연령층의 보편적인 환경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핏불 도사견의 위험성에 대해 애견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아니었지만 산책 중 발생한 참사여서 다시 한번 핏불견의 위험성에 대해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고 위험성 논란이 있는 핏불 도사견 사고가 산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키칠라노 해변을 주인 여성과 함께 걷던 핏불이 72세 남성과 산책 중이던 퍼그견의 목을 물었습니다. 주인의 노력에도 두 마리의 애완견을 떼어놓지 못하자 결국 퍼그의 주인인 남성이 소지한 소형 문구칸을 꺼내 핏불을 찔렀습니다. 이 상처로 핏불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퍼그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를 꿰매는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두 애완견 주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칼을 이용해 핏불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키칠라노 지역의 한 주민은 지난 15년 동안 이곳에 살며 애완견을 산책시켜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곳의 애견인들은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애완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사망한 핏불 판도라의 주인 에이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판도라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편지를 기재했습니다. 에이미 씨는 판도라는 나의 어린아이와도 잘 어울렸던 다정한 강아지였다며 소중한 가족을 잃어 지금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뉴스에 나온 내용만으로 자신의 애견을 거친 핏불로만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치몬드 RCMP가 지난 8월에 발생한 납치 사건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납치에 가담한 4명 중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다른 2명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력만의 수사가 한계에 이르자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리치몬드 RCMP가 지난 8월에 발생한 납치 사건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씨 아일랜드와 코베트 웨이 부근에서 성인 남성 4사람이 아버지와 그의 5세 아들을 납치하려 한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다행히 주변 목격자의 발빠른 911 신고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총 4명의 가해자 중 2명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 용의자 두 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이번에 공개된 사진의 주인공은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RCMP의 스테파니 애쉬톤 경관은 당시 피해자의 손이 수갑으로 묶여 있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다른 용의자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납치 시도로 보이며 피해자를 노리고 한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체포된 두 사람은 27세의 라이언 스토커와 19세의 레이몬드 트롱이며 경찰은 나머지 두 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학교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한 영어 학원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단지 학원에 불과한 학교를 한국 현지에서 캐나다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정식 학교라고 속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캐나다 학력을 인정받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기도 분당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운영되어던 영어학원 BIS 캐나다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이곳에서 공부하던 300여 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BIS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식학교라고 홍보해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 중, 고등 학생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10년에도 학교로 명칭을 속여 홍보를 하다 세 차례 적발된 BIS 캐나다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교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고발 결과에 따라 최고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당 학원이 폐쇄될 경우에는 그동안 이곳에서 수업을 받아오던 초등학생 146명과 중학생 92명, 고등학생 58명은 졸지에 학적도 없고 한국 사회에서 무학력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학원에 2년간 자녀를 보낸 학부모 김모 씨는 한 해 수천만 원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등록금까지 받아온 곳이 폐쇄되면 그곳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등록금 환불 등 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 씨도 학원법 위반으로 BIS 캐나다가 일주일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아이들의 학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IS 캐나다는 그동안 캐나다 BC주 산하 교육청이 인정한 오프셜 스쿨 국외학교로 캐나다 정식학교라고 홍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입학 조건을 채울 수 없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한 해 강습비만도 초등학생 1,867만 원, 중학생 1,801만 원, 고등학생 1,849만 원 등 고액의 강습비를 받아왔습니다. 학원의 모든 교육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과 과정을 수료하면 별도의 영어 시험 없이 외국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알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환불 요구와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의를 받고 있는 BIS 캐나다 측은 아직 고발에 따른 행정 처분이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BIS 캐나다의 이 같은 행태는 캐나다 교육에 대한 한국의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되는 사건입니다. 휘슬러 스키장에 이어 사이프러스와 크라우스 마운틴의 스키장들이 개장했습니다. 이른 추위와 빠른 눈 덕분에 12월에 개장되던 이들 스키장들이 계속해서 11월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스키를 즐기고 싶었던 스키 매니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16일에 개장된 휘슬러 스키장에 이어 BC주를 대표하는 스키장 두 곳이 예정보다 빨리 개장되었습니다. 모두 다른 해보다 추운 11월 날씨 덕입니다. 예전에는 12월에야 개장되던 사이프러스 스키장은 5년 연속으로 11월에 개장했습니다. 이글 익스프레스와 스케이트 공원이 오픈되어 광역 밴쿠버 주민들은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라우스 마운틴의 파라다이스 볼 스키장 역시 개장되었습니다. 마운틴 리조트의 제클린 블랙웰 대변인은 스노우슈잉과 스케이트 링크 등 겨울 레저 시설 일부가 이미 운영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겨울 시즌 시설들이 오픈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라다이스 볼 스키장의 경우 모든 시설이 완전 개장될 때까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눈 시설이 없는 마운틴 시모어 스키장의 경우 아직 적설량이 조금 부족해 오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노숙인들을 수용하는 써리의 커뮤니티 센터 써리 얼반 미션이 주민들의 커브 캔디 기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센터 측의 존키 홀케이드 씨는 추운 날씨로 감기에 걸린 채 센터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좁은 공간으로 병균이 쉽게 옮길 수 있는 환경인데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폴게이트 씨는 기침이 줄어들면 감기균이 전염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기침을 잠재울 수 있는 커브 캔들을 선물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그는 응급처치를 위한 약과 기구들이 부족한 상황이며 겨울 필수품인 따뜻한 담요와 양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센터 측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물품들의 여분이 있다면 외롭고 지쳐있는 이들에게도 나누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썰이 얼반 미션은 올해 처음으로 노숙인들에게 오픈되었으며 밤중 비바람이 심해진 11월 초에 20여 명이 처음으로 입장했습니다. 이곳에는 밤 기온이 점점 낮아지며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1일 아침 1번 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뒤엉킨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 이 사고로 인해 홍역을 알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 가그랄디 웨이를 만나는 구간에 서쪽 방향 고속도로가 오전 내내 폐쇄되었습니다. 이 지점에는 이전에 발생한 또 다른 사고로 브루넷의 동쪽 방향 차선이 폐쇄되어 이미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출근길 포트만 다리 요금을 피하려 하는 운전자들로 페트로 다리 역시 심한 교통체증으로 출근자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미니밴 쉘도나 9만 6천여 대를 리콜할 예정입니다. 리콜 대상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돼 캐나다, 미국 20개 주 워싱턴 DC에서 팔린 쉘도나 차량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바퀴 앞에 있는 서스펜션 구성 부품인 노어 컨트롤암이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지용 소금에 노출되면 부식되어 부러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겨울철 도로 논을 치우는 데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아 대리점은 오는 12월부터 운전자가 리콜 대상 차량을 가져오면 이 부품과 녹방지 처리 상태를 살펴본 뒤 부품을 무료로 교체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리콜 대상인 쉘도나 차량은 16,0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 결함으로 인명피해나 사고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캐나다 법인은 손목에 차는 갤럭시 기어를 $50 할인된 가격에 4일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329.99 캐나다 달러로 책정된 갤럭시 기어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50 할인된 279.99 캐나다 달러에 판매되는 것입니다. 삼성은 캐나다에서 진행될 해당 이벤트에 대한 공지와 함께 갤럭시 S3와 노트2 제품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4.3 업데이트도 이달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전 제품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해 갤럭시 기어와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삼성은 갤럭시 S4와 S4 미니의 안드로이드 4.4 업데이트를 이달 23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일 프리미엄 패딩 캐나다 구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한국어 서비스가 선보였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3개 언어만 지원했던 캐나다 구스의 한국어 서비스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나다 구스 열풍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구스를 수입 할인 판매 중인 한국의 이마트 관계자는 처음 준비한 물량이 500매였으나 모두 소진되어 금요일과 토요일에 300매의 물량이 추가로 투입되지만 곧 모두 완판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친환경 절전형 음식물 처리기 전문 기업인 매직카라가 캐나다의 FCS사와 200만 불 규모의 북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매직카라는 캐나다의 FCS사와 북미 전 지역에 스마트카라를 공급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FCS사는 몇 년 전부터 배출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제품을 찾아왔으며 이번에 스마트카라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각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까다로운 조례를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 수입을 결정한 FCS사는 매직카라가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소비 캠페인을 북미 지역에서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카라는 분쇄 건조 방식 음식물 처리기로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 없이 완전 건조된 형태의 가루로 처리해 10분의 1로 줄여주는 절전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LA중앙일보는 LAC 당국이 최근 심야에도 주차 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어 연말 행사에 참석하는 LA 한인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LA시 교통국의 확인 결과 야간 주차 단속 전담반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A 교통국은 현재 720명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주차 단속 요원들이 오전 단속팀과 오후 단속팀, 야간 단속팀으로 근무 시간을 나눠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 단속반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LA 시내 각 지역마다 교통량은 늘어나고 주차 공간은 부족해져 주차 금지 구역에 몰래 주차하는 차량들이 급증해진다며 주차 표시판을 제대로 읽고 안전하게 주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너무 느리게 차량을 운전한 30대 한인 남성이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걸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뉴욕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뉴욕 퀸즈 검찰에 따르면 한인 김모 씨가 지난달 22일 새벽 3시 30분경 플러싱 159 스트릿에서 경찰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 씨가 규정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고 정지 신호에 계속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지하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을 뒤쫓아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눈이 충혈됐고 강한 술 냄새가 풍겼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0.08%의 3배가 넘는 퍼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느리게 운전한 것이 단속의 원인이었습니다. 시카고 중앙일보는 미국 중서부 안보단체 협의회가 정기 총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시카고 재향군인회, 이북 도민연합회, 시카고 한인사회발전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연합한 안보단체 협의회는 정기총회와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단체의 김진규 회장은 1년이 되었지만 안보단체 협의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단체는 차세대를 포함한 한인들의 안보의식 강화, 재미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식가들이 한식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한식, 가을 돼지를 물들이다를 테마로 20일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그릴에서 열린 한식 품평회에서 주류사회 외식업계 인사들은 한식을 맛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수지 김 브리지 인터내셔널 대표가 유명 셰프인 토니 유 씨를 초청하고 김만종 로리스 다이너 그룹 대표와 함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7개의 한식 코스로 선보였습니다. 오뮤자 스파클링 와인, 바삭하게 튀겨낸 유자에 절인 참마, 햇볕에 말린 도토리 젤리와 김치 요리, 훈제 도라지, 파와 어우러진 한국 스타일립, 30년산 조선 간장을 곁들인 포고버섯전, 장떡 등 전통과 퓨전의 조화가 참석자들의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중앙일보는 내년 6월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30대 한인 캐롤 김 후보에게 동포들의 후원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8일 샌디에이고 한식당 부가에서는 이묘순 샌디에이고 한인회장 당선자와 상공회의소의 김병대 회장 등이 김 후보와 지지자들을 만나 향후 후원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에 크고 작은 이벤트를 참여하며 얼굴을 알려왔으나 본격적으로 후원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력과 가족관계, 시의원 출마 계기, 선거 관련 활동 사황, 시의원으로 목표 등을 밝히며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연일 선거 캠페인을 몰두하고 있는 김 후보는 LA에서 태어나 UCLA를 졸업한 후 교육계와 동부 비영리 단체 등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중앙일보는 북한 제조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던 영국, 중국, 필리핀, 태국인 남성 5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은 20일 이들 5명의 남성들이 지난 9월 태국에서 체포됐으며 범죄인 인도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돼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5명은 모두 북한에서 제조된 마약인 메스 암페타민 100kg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셸 레오나트 마약 단속국장은 이번 사건은 북한이 국제 마약 거래의 주요한 공급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